20대 국회 개원 두 달, 선심성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안 상당수가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묻지마식 법안들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 전역자에게 복무기간 주었던 월급만큼 퇴직금을 지급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청년들이 2년 가까이 희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학기 등록금 내지 한두 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나 사회 적응하기 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책이 될것 같아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매년 1조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자는 법안도 있습니다. 서민 307만 명에게 연평균 16만 원씩 돌려준다는 겁니다. 택시 유류세를 면제하고 기존의 세제 혜택을 연장하자는 법안도 나왔습니다. 두 법안이 시행되면 5년간 5조 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선심성 예산이란 비판이 따릅니다. 재정을 고려치 않은 입법 경쟁이 진행되면 무능력한 국회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심성 법안이 넘쳐나자 의원들이 법안을 낼때 재원 대책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페이고 법안이 나왔습니다. 정부 법안은 페이고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의원들 스스로 인기 영합적인 발의 관행을 고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SBS 김정인입니다.